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보려고 합니다. 163페이지부터 보겠는데, 지난주 우리가 그 앞에 페이지까지는 쭉 했습니다. 자, 지난주 했던 거 한번 복습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까 몇 가지만. 지난주 우리가 이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해 놓고 몇 년이 지날까지 그 안에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했습니까? 10년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매수 청구하더라면 6개월 내에 매수비를 결정해서 알려주게 되고, 만약 매수하러 결정해서 통보했다면 몇 년에 매수를 해야 되느냐? 2년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게 했고, 그다음에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해 놓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자면 그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했습니까? 20년 그런 걸 했죠. 자, 오늘은 163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이 개발행 허가 파트에서는 함재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2번. 개발인 허가의 대상이 있죠. 거기다 제목에다 줄 것이고, 밑에 박스, 건축물 건축, 거기서부터 번호를 한번 매겨보실래요? 1, 건축물 건축했다 1 써보고, 공작물 설치했다 2 이렇게 써보세요. 밑에 박스 속에다가, 토지 형질 변경했다 3, 그 다음에 토석 채취했다 4, 넘어서 보면 토지 분할했다 5, 이렇게 물건을 싸두는 행위 그 앞에다가 6.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행위는 여섯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 여섯 가지를 두 문자 따서 바로 머리자다 보세요. 건, 공, 머리자 따면서 건, 공, 건축물 건축할 때 건, 똥남 치고 공작물 할때 공에다 똥남 칩니다. 그다음에 토, 토, 토쭉 내려가요. 토, 토, 토 이렇게 물. 그래, 건공 토토토물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법의 이름을 알고 계시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 이 법에 나오는 바로 개발행 허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토지에서, 자, 국토가 이렇게 있는데, 국토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국토에는 여러 사람의 토지가 혼합 존재하고 있죠. 각각의 필지가 있고, 자, 이 안에는 여러 사람 땅이 있단 말이에요. 지적도 임야도에 의해서 이 각각의 필지가 쫙쫙 표시되어 있는데, 쫙 있죠. 각각의 땅 주인들이 자기 땅에서 개발을 한다. 그때 막무가내 하면 국토 훼손이 심화되고 난개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하게 될 때는 규제를 받습니다. 미리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행정관청인 특별시에 있는 땅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에 있는 땅이면 광역시장, 그리고 세종시에 있으면 특별자치시장, 제주도에 있으면 특별자치도의사, 그다음에 시에 있으면 시장, 군에 있으면 군수에게 가서 허가 신청서 내 가지고 그네들이 법적으로 허가 기준을 구별했다 싶으면 허가를 내주고,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불허가를 내서 바로 불허가점을 내려 가지고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행위 할때 규제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지역인 즉 바로 전 국토라 하겠습니다. 이전 국토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도시 지역 내하고
그리고 도시, 지역, 으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죠. 즉, 도시역이 아닌 지역은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을 말합니다. 그래, 여기까지도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시험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적 내에서만 적용되고, 도시역 여허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다는 걸. 그래, 전 국토에 대하여 자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난개발 방지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고자 이 허가제가 적용됐는데, 이때 이 개발행위 허가원에서 먼저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좀 전에 했죠. 개발행위 허가권자를 먼저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해 두시고, 조금 전에 개발행 허가권을 말씀드렸습니다. 특강 특특시장수라고 이네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자, 이네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여섯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는다 해서 원칙적인 개발행이 허가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원칙이 있으면 외해가 있겠죠.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외해적으로 개발행위는 개발행위인데 허가 대상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것은 허가 없이도 그냥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때 원칙적인 개발행 허가 대상은 여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약자로 뭐라고 했냐? 이걸 건, 공, 토, 물, 이렇게 먼저 가닥을 쳐서 이것부터 아시고, 건공, 토토토물 이렇게 해놓고 여섯 가지 했다. 이때 이제 정확하게, 자, 보세요. 건이 뭡니까? 건축물로 건축이죠. 이때 여기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국토계획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죠. 국토계획법 지금 5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인 허가파트를 보고 있는데, 이 국토계획법상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여섯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섯 가지. 허가 대상 개발행위는 여섯 가지가 있다. 이런 여섯 가지 중 특히 이 건축물을 건축 행위라고는 개발행위하고, 공장으로 설치라고는 개발행위 한정해서 특별히 적용을 하여 규제하겠다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개발행위 여섯 가지 통째로 규제하겠다는 법이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 규정이고요. 이 여섯 가지 중 특히 이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위주로 해서 일부 공장을 설치, 이 건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법이 건축법이 있어요. 이렇게 개발행 여섯 가지가 아니라 특정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하여 규제하겠다라는 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개발행위 여섯 가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해서 규제하겠다라는 이런 법을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법과 관해서 일반법적 일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말해서 건축법은 개발행위 여섯 가지를 다 적용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고, 개발행위 중 특히 이거 건축물 건축 그리고 공장물 설치 일부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을 해서 규제했다는 법이 건축법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국토계법과 관계 속에서 특별법,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법과 관련해서 국토계법이 일반법이라면 건축법은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 개발행위 중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하는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바로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건축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허가 절차가 쫙 규정되어 있거든요. 허가권자 허가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내면 국토교법상 바로 이 개발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되냐 개발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되냐 아니다.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준다는 거. 이렇게 이게 중요해. 자, 다시 한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건축을 하게 될 때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 있어서는 허가 받기원 서류를 바로 준비해서 건축법에 따라 제출한다. 건축법에 따라 제출해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냈다면 국토협상 개발의 허가 또 받아야 한다. 받은 걸로 본다.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이해 두시고. 자, 이때 이제 여러분이 건축물로 건축권에 대해서 자세히 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한다. 그때는 무슨 법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냐? 건축법. 이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건축에 의하면 건축물은 이런 것이다라고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 토지가 있다 그러면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고정되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정착물이라는데 그 토지에 이게 토지가 있다. 토지에 정착해 있다. 고정되고 이동할 수 없다. 그런 공작물,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을 공작물을 하는데 공작물 중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건축물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건축 공부하는데 건축물 뜻은 지붕과 기둥, 그다음에 지붕과 벽이 있다든가 벽, 그다음에 지붕과 기둥,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건축법에 하면 건축물이 되려면 필수로 뭐가 존재해야 되는가? 건축물이 되려면 지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이 건축물 이렇게 세울 건 축조한다 이걸 건축이라는데 세워서 축조하는 것을 건축이라 합니다만은 이 건축 행위는 다시 다섯 개가 있어요. 새로 세운다, 신축, 늘려서 세운다, 증축, 철거하고 다시 세운다, 개축, 멸실된 거 다시 세운다, 재축, 옮겨서 이동해서 세운다, 이걸 이전.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행위를 건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중 건축물이 아닌 것을 공작물 합니다. 뭐 광고탑이라든가 이것들. 그것들을 설치할 때도 원칙은 허가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 형질변경이 나오는데 토지 형질변경이 뭐냐. 이 뜻을 여러분은 교재를 통해서 잘 봐두셔야 돼요. 거기 뜻을 보십시다. 토지 형질변경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보면 나와있죠.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 변경하는 행위, 공유수면 매립행위 이런 게 나와있죠. 이게 중요해. 그래 토지 형질변경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봐보세요. 공작물 뜻을 아셔야 돼요. 공작물이 뭐다고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그렇게 그게 뜻이야. 뜻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형질변경이 뭐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토지 형질변경은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공유수면. 공유수면 뭘까요? 공유수면 할 때 공유수면 뭘까요? 뭘까? 바다에. 여기 보세요. 공유수면 뭐다고요? 바다. 이거 아시되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이 행위도 형질변경 행위로서 허가를 받도록 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자, 이때 이 성토가 무엇이냐? 절토가 무엇이냐? 자, 이런 것들 이렇게 원래 토지 모양새 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다른 데서 흙 갖다가 메꾼다. 이거 이 깊이 쭉 메꾼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다른 데서 흙 이런 거 갖가지고 메꾼다. 이거 뭐라고 할까? 성토라고 해요. 성토. 뭐라고 한다? 성토. 이럴 때도 허가 받아야 돼요. 성토가 받아야 돼요. 이 산을 깎아내린다. 이걸 깎아내린다. 이걸 절토라고 합니다. 절토할 때도 허가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이 울퉁불퉁하는 땅 모양새를 높이 깊이 바로 싹 메꿔가지고 평지로서 평탄 작업에서 땅의 높낮이를 맞춥니다. 이걸 정지를 하죠. 그리고 흙,
자, 위에다 아스팔트를 입힌다, 아니면 콘크리트를 입힌다. 이게 뭡니까? 포장입니다. 포장을 하게 될 때도 허가를 받아라 이거죠. 네, 이렇게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평할 때는 허가 받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 육지가 있다, 바다가 있다. 그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수면합니다. 공유수면. 공유수면을 이렇게 매립한다. 그때도 바로 허가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근데 이 성토한다, 절토한다, 정지한다. 그럴 때이 깊이가 5cm, 봐보세요. 5cm 이내밖에 안 된다. 초과하지 않는다. 그때는 허가 없이 허용합니다. 이 절터도 이 높이가 5cm 이내밖에 안 된다. 그러면 허가 없이 그냥 허용합니다. 경매한 행위로서. 그리고 이 정지할 때도 그 깊이, 높이가 5cm 이내밖에 안 되면 허가 없이 허용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셔야 돼요. 이따 체크합니다. 5cm 초과할 때만 허가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메꾸는데요. 여기 이런 거 봐보세요. 성토한다, 절토한다, 정지하는데 그 목적이 농사지기 위해서 경작을 위해서 토지 흘려면 한다. 여기 예컨대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가집시다. 이게 도로 합시다.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옆에 있는 땅이 여러분 논이 있었어, 논. 그래, 논이 있었는데 여름에 빗물이 이렇게 돼가면서 토사 몰고 와서 논으로 딱 덮어버렸다. 이 깊이가 한 1m 정도인데 계속 토사 와서 바로 농작물을 덮어가지고 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걸 메꿀 수도 있잖아요. 돈 들여가지고, 돈은 어마어마 많이 들여가지고 흙을 다른 데서 받아다가 2천만, 3천 받아다가 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걸 경작을 위하여 하게 된다면, 경작을 위해서 농사주기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허가 없이 허용한다. 이렇게 하셔야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그 높이 깊이와 관계없이 허가 없이 허용한다. 이때 이 논이었다. 논이 지목이에요. 답이거든요. 답. 지목이 답인데 이 답을 바로 성토를 해가지고 메꾸게 되었는데 약간 돌이 좀 있는 흙이 들어왔다. 돌. 돌이 있는 흙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메꾸고 나서 인부 동원하여 돌을 골라낸 다음에 바로 평탄 작업 다시 해가지고 바로 물농사 짓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부가 없어가지고 그냥 돌 골라내지 않고 그대로 농사, 물농사인 벼농사는 포기하고 내 여기다 밭농사로 전환했다. 그때는 이제 영락 없이 답이 아니라 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전답, 답전,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혁명도 허가 없이 허용하고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토석어 채취가 나오잖아요. 이 토석 채취할 때 토석 뜻을 아셔야 되겠죠. 토석이 뭐냐 하면 흙모래 자갈 파일만 한다. 흙나였어요. 흙토자 돌석자니까 흙모래 자갈 파일 네 개를 묶어서 토석이라 합니다. 이 토석을 채취한다. 그 말은 돌을 가서 캔다. 캐온다. 모래를 캐온다. 이거 아닙니까? 이때 이 봐보세요. 토석을 채취할 때는 여기 토지 형질 변경. 이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소 채취는 허가 대상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채취일 때만 토속 채취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죠. 예컨대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이 산을 하나 사가지고 이 정도를 절토하려고 그래. 절토해서 흙을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때는 이 깊이가 한 2m 정도 된다. 그러면 바로 이거 절토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토가 받았다라는 것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았다. 그 말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았다는 건데, 이때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았어요. 그 허가를 파는데, 이때 또 토속 채취가 받느냐? 아니에요. 토지 형질 변경에 따른 토속 채취 허가니까 그때는 별도로 토속 채취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토속 채취가 받아야 되겠죠. 여기 돌산을 샀다, 여러분들이. 돌산을 사가지고, 이돌 있는 산을 사가지고, 돌만 이렇게 순수하게 채취해서 팔아먹으러 온다. 건설업자들. 그때는 이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채취죠. 그때는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 때 허가를 받는다 이거에 한번 주시다 말씀이니까 잘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 나오잖아요. 이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적도 사항 이게 일반적인 땅은 지적도 산지는 임야도 그 도면 보니까 이게 한 필지다. 한 필지인데 이걸 봐보세요. 이걸 이렇게 두 필 분할한다. 네 필지로 분할한다. 뭐 이렇게 분할한다. 이걸 토지 분할이라 하는데요. 이때 이 토지 분할의 경우 야 허가 받고 분할이라 라고 하는 토지 분할은 이 건축물이 없는 논밭 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건축물이 건축물이 있는 이 대지가 있다. 이 대지를 이렇게 분할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건축하도록 팔아먹는다. 이때 이 대지 분할은요. 건축법 제57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법에서 말하는 토지 분할 시 허가받아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있는 대지가 아니고 건축물 없는 일반적인 토지를 의미하는데 이런 토지 분할 때는 허가받도록 규제합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는 이유는 이거 너무 잘게 이 필지를 쪼개서 나가버리면 토지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 토지 분할을 억제하고자 정말 그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국토교법 시행령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토지를 분할을 하겠다라면 그 합당하다고 봐서 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갈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 안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허가를 받을 경우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건축법 57조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 그 뭐 주거적은 이런 게 있거든요. 다음으로 공부하는데 미만으로 분할한다. 미만에다 체크해요. 두 번째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 받아야 돼. 그리고 넓이 몇 미터 이하로 바로 쪼갤 때도 허가 받느냐? 5미터 이 수치 받으시고 그리고 첫 번째 내용 있잖아요. 그것은 기획 부동산업자를 잡기 위해서 그 허가를 받도록 신세를 소진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기획 부동산업자들은 어느 지역에 있는 한 필지 싸게 사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분할해서 팔아먹어서 투갱갈 버리느냐? 바로 녹지 지역에 있는 땅 싸죠. 관리죠. 농림죠. 자연 보존죠. 이 지역에 있는 땅을 아주 한 필지 한 덩어리 사가지고 쪼개서 막 팔아먹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실에 이걸 신세에서 운영하게 됐어요. 녹지죠. 관리죠. 농림죠. 자연 보존지 안에서 바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받지 않고 최초로 이렇게 분할하고자 할 때는 이 국토법 따라 토지 분할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분할이 가능하고 그리고 허가증 갖고 와서 분할 요구할 때 분할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 받으셔요.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쌓아둔 행위. 이 물건을 쌓아둘 때는 세 가지 지역에서만 물건을 쌓을 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가지 뭐냐? 이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면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면 전 국토는 바로 이렇게 편향할 수 있고 도시적이 있고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이 있고 자연 보존이 있으며 도시는 사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있죠? 세분되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여기 물건을 쌓을 때는 주거적은 상업적은 공업적은 법적으로 개발해라는 땅이니까 여기다 물건 쌓을 때 허가 받지 않아요. 근데 말입니다. 이 녹지적은요, 자, 녹지적은 풀, 식물 잘 자라도록 보존하자. 그래서 그 녹색지도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자. 이게 풀, 식물이다. 이런 장소로서 바로 보존해 나가고자 녹지적을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기다가 녹지에다 막 이렇게 물건을 갖다 쌓아놔버린다. 물건, 여러 가지 뭐 건자재 갖다 쌓아버린다. 아무튼 물건을 갖다 쌓아놔버린다. 물건을 싹 쌓아놔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식물이 물건 밑에 놓이게 돼서 다 바로 숨통막에서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이 녹지은 녹지가 아니라 완전히 흙에 불과한 지기죠. 다 죽어버리면 그래서 녹지역에는 이런 식물들이 잘 자라하자는 땅이니까 야 여기서 물건 살때 허가받아 이렇게 규제합니다. 그런 지역이 관리적도 똑같아요. 자연환경 보존이 똑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죠. 녹관농자가 아니라 녹관자 이렇게 똥을 쳐요. 녹관자. 근데 농림지역 말이죠. 여기 농부들이 이용하고 논이 있다, 밭이 있다, 논이 있다, 밭이 있다 이런 지역이거든. 여기서 농부들이 가을에
수학에서 별을 논 바닥에다 좀 적치한다 싸운다 그때 관할 군수한테 허가 받는다 허가 안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림적은 허가 대상 아니다 이거 받으셔야 물건을 쌓을 때 물건을 쌓을 때 허가 받을 장소는 녹지적하고 관리자하고 자는 보증인데 이 지역 세 가지 지역 녹, 관, 농, 자 이렇게 녹림적은 절대 아니다 관리 자영하는 보증 이세 가지 지역이 있는데 이세 가지 지역에 이미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울타리 쳐놓고 살고 있다 합시다. 그랬을 때이 울타리 안에다 물건 사는 것은 법에서 귀찮게 가서 귀자하지 않습니다. 울타리 아닌 밖거지겠다 1개월 이상 살 때만 허가를 받는다. 1개월 이상이지 하루 이틀 쌓아두고 치우면 다시 식물 재생한다고 해서 그때는 허가 받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쌓아둘 때는 노, 관, 차인데 울타리 아니 아닌 밖거지겠다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허가 받는다. 이걸 잘 받으시기 바라고 다시 163페 보면은 허가 대상에서 다시 같이 볼까요? 자, 허가 대상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광 특특 시장소한테 거기다 줄 거예요. 특광 특특 시장소에다 줄 것이고 그네들을 개발행위 허가권자라고 그래. 거기다 써요. 개발행위 허가권자라고. 그네들 6명에다 줄 것이고 개발행위 허가권자. 이제 앞으로 6명 나올 때마다 읽지 않겠어요. 개발행위 허가권자 이렇게 하려니까 참고하시고. 그네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다만 이게 중요해. 어마어마 중요해. 다만 거기서 줄 거. 도시 군객 사업에 따른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엄청 중요해. 자, 이 여섯 가지 개발행위는 개발행위인데 어떤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니까 허가 받지 않느냐? 이런 것은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 건이 바로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도시, 군, 계획사업. 도시, 군, 계획사업이 한 개발행위 건공 토토통이다. 그때는 허가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도시, 군, 계획사업이 아닌데 건공 토토통을 한다. 그때만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다. 무슨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허가받는 거 아니냐? 도시 군계획사업. 그것도 체크합니다.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것도 줄 것이고 써버려. 공부해줄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써놔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말 써놓으세요. 도시 군계획사업 그 말에 딱 중엽해가지고 그것도 써요. 세 가지 생각 그랬어요. 세 가지 생각 몇 가지 생각이라고 세 가지 그래 도시 군객선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거기다 써놓고 14페이지 꼭볼거 14페이지 꼭볼거 이렇게 그래 14페이지 이럴 때 보셔봐요. 14페이지에 있는 거 그걸 머리에다 새겨버려야 되겠다. 14페이지 보면은 도시 군객사업 뜻이 나요. 도시 군객사업은 뭐라고 나 있느냐?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요. 머리에다 그 용어의 뜻을 넣어버려야 이해가 빨라지죠. 도시 군객사업이란 바로 도시 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세 가지 사업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도시 군객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런 세 가지 사업은 각각 국토개법, 도시개발법, 정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자, 그런 세 가지 사업은 바로 이 개발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각각 법에 따라 실식인가 사업시인가 받아서 하지 바로 이 개발의 허가 받는 거 절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바로 164페이지 넘어오시고 165페이지 봐보세요. 165페이지 보면 개발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나오죠. 그거 예해라고 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바로 개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수 있다. 그때 줄 거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바로 개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니할 수 있다. 어떤 거냐? 가로 1번, 2번, 3번 딱 묶어 쳐버려. 다만 대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할 때는 1개월 내 허가권자한테 갖다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 가로 1번 중요하고 자 2번 가로 3번 3번의 내용으로서 한장 넘어서 보면 박스 안에 6번까지 연결돼 있죠. 그 내용을 여러분 쫙 해서 좀 중요한 것은 체크해서 알아주셔야 돼. 자, 그래 두 번째 이 개발행 허가할 때 개발행 허가 대상 아닌 거두 번째로서 이게 중요해. 재해복구
재난수습,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어느 지역에 여름에 물난리 났다, 재해 복구를 해야겠다, 재난수습을 해야겠다, 그때 응급조치한다. 그때는 급하잖아요. 그때서 허가 신청서 뭐 10월 정도 기다려가지고 허가 받아오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난 후에, 조치 후에 1개월 이내 그 신고를 꼭 하면 된다. 만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이 허가 대상 이렇게 6가지 있었는데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그 행위를 했다 합시다.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반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반자는 조치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냐? 야, 이 위반된 행위에서 탄생거 다시 깨끗이 오라라고 원상 회복 명을 내립니다. 특강 특특시장수가 원상 회복해라고 명을 내리고 명령을 이해하자면 이네들에게 대신 밀어서 치워버립니다. 이걸 대집행이라고 행정 대집행. 그리고 그 병은 위반자에게 되게 합니다.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원상 회복 조치해 버리고요. 행정 대집행. 그리고 형사 고발을 해 가지고 처벌하게끔 하는데 처벌은 뭐다 써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합니다. 3천만 원의 벌금 처한다. 그런데 이쪽에 재해복구 재난시설 위한 응급조치는 일단 하고 나서 일교는 신고만 해줘라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또 허가 없이 가능한 것쭉 나오죠.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온 걸몇 가지 체크해 보겠는데 165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2번에 기역 체크합니다. 2번에 기역이 아니라 저 동그라미 디귿이 잘 나오네. 디귿 보면 2번에 디귿 찾았나요? 녹지 지역이라든가 관리적, 농림적 체크인.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안에서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이죠. 비닐하우스 설치한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 그 말은 공량을 설치한다. 그 말과 같은데, 아까 공량 설치할 때 원칙으로 허가받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거 봐주는 거예요. 시골의 농민들, 어민들을 위해서, 야, 녹지에서, 관리적에서, 농림적 안에서 여기 이런 지역에서 농민들이 이렇게 비닐하우스 설치한다. 이렇게 우리 시골에 가보면 논에 밭에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볼수 있죠. 그 비닐하우스 설치도 공작물 설치 일종인데 그때는 농림 어업용이어야 돼.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농림 어업용이어야 되죠.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 그때는 그냥 경매 행위로서 허가 없이 설치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자, 여기가 바다다. 바다인데 이렇게 바다인데 원래 농민 어민들 바닷물을 이용해서 양식하기에서 바다에다가 이렇게 양식장을 설치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적조현상 피해를 방지하겠다라고 육상에다 이렇게 비닐하우스 설치해가지고 여기다 양식장을 만드네요. 이것은 국토를 훼손시키는 문제가 되니까. 육상에다 설치할 때는 규제하겠다 이겁니다. 육상 이거 중에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건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 공작물 설치라 하지만 이것은 허가 대상이다. 거기다 체크해요. 그거 중에 펴가지고 디귿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 그때 딱줄 것이고 중요 펴가지고 밑에다 써놔. 개발행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개발행이 허가 대상 육상에다 따로 쳐놓고 165페이지 바로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에 공작물 설치해서 디귿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 그거 중요표 가지고 그따 써놉니다. 개발행 허가 대상 이렇게 써. 그게 시험에 세번 나왔네요. 3번에 기역 꼭 중요해. 아까 했습니다. 높이 깊이 몇 센치 내라면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렇죠. 높이가 됐든 또는 깊이가 됐든 그
50cm 내에 수치과 알았어요. 5cm 내에 성투를 하든 절투라든 그다음에 정지 세 가지 포장은 제외됩니다. 세 가지는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경면 행위다.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리을이 잘 나와요. 리을 보시면 국가 지방 자치단체 그따 줄 거예요. 자, 국가가 지자체가 그따 줄 거예요. 동시에 국가 지자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두 개를 동시에 줄 거여가지고 행정청 이렇게 써놔요. 이네들을 행정청이라 한다. 행정청. 앞으로 행정청이란 말로 하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하세요. 이 누가 허가권자 있나 할까요?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권자 있죠. 특광특특시장소 허가권자 있죠. 그래서 이 국가 지자체가 어떤 행위를 한다. 공익목적으로 토지 행정명이 한다. 그때는 지네들한테 허가를 자기가 받을까요? 받지 않고 할까요? 받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체크. 국가가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토지 행정명을 할 때는 허가 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손. 어마어마 중요. 아까 했어. 강조했어.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행정변경은 개발의 허가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중요 표현이야.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요. 왜? 경작. 자, 전답사의 전답. 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거기 나와 있죠?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변경, 경작에다 체크하고 경작을 위한 토지 행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냥 허용한다. 이거 꼭 시험에 나오니 받으시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5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잘 나와. 기역 5번에 토지분할이 5번에 토지분할 다섯 가지를 쫙 봐주셔야 다섯 가지. 첫째, 바로 이 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도로가 있다.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러분 땅이 이렇게 땁시다. 매행지를 합시다. 이건 갑의 땅인데요. 이건 매행지에서 을에서. 근데 도로로부터 자기 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갑한테 땅좀 샀어. 측량해 가지고 이 정도 사가지고 자기네 땅에 아예 들어갈 수 있도록 걔 도로를 만들려고 그래. 자기가 땅 사들여 가지고 자기가 낸다. 이때 개인사자 도로자에서 그걸 사도라고 그래. 사도. 사도. 그래, 사도를 만들려고 할 때는 그래서 법조인자 도로를 인정받으려면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야 돼. 그때 사도개설 허가 신청서 낼 때는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여기 땅 위치 딱 측량해가지고 이 정도를 바로 사도개설 하도록 허가 좀 내세요 해서 허가 받게 돼요. 허가 받았다면 허가 받은 분만 이제 여기 사도로서 표시를 해야 할 거야. 도면상.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해야 되겠다. 그때는 별도로 또 토지분할 허가를 받았냐? 아니다. 사도법에 따라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냈다면 이 부분에 대해 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관저하니까 별도로 토지분할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체크. 사도 개설 허가 받았다. 그다 그러면 토지분할 또 허가 받는 거 아니다. 받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 자, 이렇게 여러분 땅이 있는데요. 여러분 땅이 있는데 이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공공용지 뭐 도로 국가 소유 땅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한다 그러면 지방도 국도를 하거든. 그래 이 토지 일부를 이렇게 해서 도로를 만들려고 한다. 도. 그때는 국가 땅 지자체 땅으로 편입하지 않겠습니까? 사들여 가지고 그때 이걸 국자 그때는 공공용지 공유지 공공용지로 한다 이렇게 표현해. 그때는 국가 지자체가 지네들 걸로 편입하려고 한 만큼 자기 특광특특시한테 가서 또 허가받아야 되냐? 아니다. 이 용도가 공공용지 공유로 편입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별도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특광특특시장소한테 거기다 줄 거예요. 공공용지 공용지는 국가 지자체의 것이다. 이렇게 써놔. 공공용지 공용지에다 줄 것이고 누 것을 의미한다. 이 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것을 의미해. 그래서 국가 지자체 것으로 할 때는 허가 받잖아요. 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땅 일부를 무슨
이게 공공용지의 공유를 편입하려고 국가가 지자체가 사들이고 있다. 그때는 바로 이 부분을 자를 때에 도면상, 지적도상, 뭐 임야도상 분할할 때는 특강특특시장한테 가서 토지분할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자른 게 아니다. 그냥 허가 없이 지적도상 사들여가지고 자르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재산이란 말 나오잖아요. 행정재산, 그것도 줄 거 봐요. 일반 재산 줄 거예요. 찾았나요? 행정재산하고 일반 재산은 국가 지자체 그 말이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말이에요. 개인 것이 아니에요, 그건. 속뜻을 하면 좋아. 그래,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된 부분 분할한다. 일반 재산의 땅을 매각 양해해서 분할한다. 그래, 이때 행정재산이라든가 일반 재산이라는 용어는 누 것을 말한다고요? 국가 또는 지자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 것을 절대 법률용어로서 그런 걸 쓰는 거 아니에요. 속뜻을 아셔야겠어요. 네, 이때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A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 과거에 인구가 얼마 안 됐기에 시청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2층짜리 시청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인구가 엄청 증가했네요. 도시가 평창됐네요. 이 시청 건물 가지고 행정물을 그동안 수용했습니다. 행정청에서 행정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행정재산, 땅을 행정재산이라고 그래요. 이런 행정재산 법적으로 매각, 양도, 분할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이럴 때는 매각, 분할이 허용돼요. 용도가 폐지됐을 때는 법적으로 허용돼요. 어떨 때는 용도가 폐지될 수 있냐. 이 도시가 이렇게 평창됐다 그러면은 A 도시가 인구수가 증가해서 평창됐으면 이 시청 건물 가지고는 행정물을 다 수행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다시 가운데 블럭을 하나 땅 사가지고 시청 건물을 크게 지쳐 10층짜리 짱짱짱짱 그리고 나서 옮겨가잖아요. 그래 시청 건물을 이전했다 그러죠? 이렇게 신청사로 이사 갔다 그러면 이거 용도 폐지할 수 있어요? 폐지하고 이걸 사기업한테 매각해서 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거든. 이때 이렇게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된 것은 이거 철거하고 분할해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때 여기가 대전광역시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바로 대전광역시라는 지자체를 위해서 이걸 분할해서 매각합니다. 그때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 허가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여기가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장 허가권자인데 서울특별시장 이거 분할해서 매각할 때 자기가 저한테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이해돼요? 그래서 자,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자를 때는 허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또 이런 경우를 바로 일반 재산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국가 소유의 도로였다, 국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지방도 이런 도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도로 대신에 너무 도로 대신에 신도를 개설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도로. 원래 도로가 구도로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이걸 대신해서 신도를 개설했어요. 이렇게 신도를 개설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도로 뚫렸죠. 국가과 지자체 이때 이거 쓸모없는 부지가 발생하잖아요. 이걸 과거에는 이런 용어로 썼어요. 이런 것을 잡종재산 그랬어. 잡종재산. 지금부터 한 8년 전, 9년 전 이렇게 10년 전인가 이렇게 잡종재산 썼어요. 국가 지자체 재산 중 이런 쓸모없는 그좀 그런 것들을 잡종재산이라고 써. 근데 용어를 좀 잡종이라면 좀 그렇다 해서 법학자들이 이걸 용어를 바꿨어요. 일반 재산이라고. 이런 일반 재산은 법적으로 국가 지자체 그 재산 마음대로 매각 분할해서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입할 수 있어요. 이때 이걸 국가가 지자체가 이걸 분할해서 팔아먹는다 이렇게 분할하고 온다. 이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중요해. 자, 행정 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된 부분을 분할한다. 일반 재산을 매각 양해해서 토지 분할한다. 그때는 허가 받는 거 아니다. 꼭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토지 일부를 이렇게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구시에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땅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논밭인데 여기다가 무슨 기반설정인 공원, 공원을 설치한 도시 군가를 입안에서 딱 결정고시했어. 그랬을 때게 바로 도시 군계획 시설로서 결정고시했다 그러거든. 이렇게 도시 군계획 시설로서 결정고시했다면 바로 그 후속 적지로서 이 지용도에다가 도시 군각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만들어서 고시하는데 그 도면을 지용 도면을 하죠. 이렇게 지용 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한 날에 이 결정 효력이 발생해서 그 행위장이 가해시한데 이렇게 지형되면 고시된 부분만 이렇게 지적도상 이렇게 분할한다. 그럴 때는 이 고시를 했던 자가 분할을 의뢰하죠. 그때 그 안을 시장수 구청장한테 가서 분할을 의뢰하는데 허가권자가 전해드잖아요. 그쵸? 허가권자. 이 지형되면 고시는 아무나 할수 없어. 그따 써놔. 이 지형되면 고시는 누가 하느냐? 바로 국장, 시도사 써요.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만 할수 있거든. 여기서는. 그래서 이 도시 군계획 시설을 정고시해놓고 지역농무시 할수 있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만 할수 있어요, 법적으로. 얘네들이 고시하고 나서 이걸 분할할 때는 그냥 분할 의뢰하면 되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갖다 제출해야 분할이 되는 거 아니다. 이게 행정청이거든. 얘네들만 이거 고시해요. 고시된 부분만 자를 때는 허가 받는 거 아니다. 꼭 알아주시. 그 다음에 넓이 몇 미터 이하로 분할된 토지가 있다? 5미터. 5미터로 분할 때 허가 받아가 잘라놨거든. 잘라놓고 그 안에서 다시 그 건축법 57조에 따른 분할 채면적 이상했다 체크해요. 넓게 자르든 허가 받지 않아요. 이상. 자, 이 정도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칙적인 개발형 허가 대상인 건공 토토토 물 그리고 외해주로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문제가 쉽게 나면 여기서 함제 나오고 맙니다. 문제가 쉽게 나면 이제 금방 했던 내용에서 함제 나와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는 허가 대상권에 대해서 허가를 받게 된다면 어떻든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이루어지고 그 행위가 마무리되면 중음서를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 내용을 보죠. 그 내용이 이제 166페이지부터 연결이 되어집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